안녕하세요 여러분, 네모 아저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짜자잔, 이렇게 날개를 움직이면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새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새는 색종이가 한 장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접을 수 있고요. 접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색종이를 접으려는 색깔이 뒤로 가도록 해서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 가장자리가 이 대각선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그리고 펼쳐서 이 반대쪽 가장자리도 이 대각선에 만나도록 접었다가 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위아래를 돌려서 이 반대쪽도 이 가장자리들이 이 선에 만나도록 접었다가 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전체를 옆으로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이 아래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 옆부분이 날개가 될 건데요. 날개를 이렇게 안으로 오므려 접기 전에, 자, 여기에 주름이 있죠? 자, 이 주름 두 개가 만나는 요 부분을 기준으로 이 옆부분을 가운데 쪽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펼쳐주시고요. 자, 반대쪽도 여기 이 주름이 끝나는 부분, 이 부분을 기준으로 이 옆부분을 안쪽으로 이 아래쪽 선에 맞춰서 안쪽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옆부분들을 이 안으로 넣어줄 건데요. 자, 이렇게 옆부분을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어서,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이 아래쪽 위쪽 부분을 덮어서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었는데 이 옆부분을 안쪽으로 오므리면서, 이렇게 오므리면서 덮어서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왼쪽 오른쪽이 새 날개가 되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두 겹이 있는데 이 두 겹 중에 한 겹은 이 입의 아랫부분이 되고 이 부분은 새 입의 윗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랫부분 먼저 이렇게 아래쪽 끝에 맞춰서 요 끝에 맞춰서 내려서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요 입의 옆부분이 요 접은 선에 만나도록 옆으로 접었다가 요 가운데까지만 접었다가 펴주시고요. 반대쪽으로도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이 뒤쪽으로 반으로 접으면서 요 아랫부분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올라가도록 해주세요. 자, 요런 모양이었었는데
이렇게 뒤로 잡으면서 이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윗부분만 아래로 내려오면은 완성이 되겠죠? 먼저 이 윗부분을 아래쪽으로 비스듬히 접었다가 펴주시고요. 자, 이 접었다 편 부분을 이 바깥쪽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전체를 반으로 접어주면은 이렇게 날개를 움직일 때마다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새가 완성됐어요. 자, 이렇게 검지와 중지로 한쪽 날개를 잡고 반대쪽 날개를 이렇게 엄지로 눌렀다 뗐다 하면은 한 손으로 날개짓을 하면서 입을 오므렸다 벌렸다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벌레를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새를 접을 수 있었나요? 잘 보고 따라 접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쉽고 재밌는 만들기나 종이접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